네, 이쪽 박스 5번이죠. 박스 5번에 가서 작업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쪽에 가서 작업할 거고요. 박스 10개가 들어가는 그거 작업해 줄 거예요. 10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는 이름을요. SQUARE 스퀘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이렇게 작업해 줄게요. 그래서 DL 박스로 스퀘어로 작업해 주시고, 요 안에 박스가 10개 들어갈 건데 ULLI 써도 되고 ATEX 써도 상관없는데 ATEX만 쓸까요? ATEX만 써서 이쪽에다가 Asset의 이미지 IMG에 이름을 다 해놨죠? 이름은 SIMG01이에요. SIMG01.png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Alt 태그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을 거고. 잘못했죠? 경로에다 이걸 왜 썼을까? 여기다가 IMG SIC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총, 여기다 이걸 썼지. 여기다 써야 되겠죠? 이게 총 10장이 들어가요, 10장. 2, 3, 4, 5, 6, 7, 9, 10.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3번, 4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화면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총 10개가 들어가겠죠? 이미지 10개가 들어갈 거예요. 이미지 10번은, 이렇게 10개가 들어가죠. 공인. 하나, 둘, 셋, 넷, 다, 10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CSS에 가서, 이쪽에다가요. 스퀘어라고 작업해 주시고요. 여기다 작업해 줄게요. 스퀘어라고. 그래서 일부러 ATEX에다 작업해 주는 건데, 우선 ATEX에다 작업해 주고, 얘한테 뭐라고 해줄 거냐면요. 플롯을 레프트로 줄 거고, 그 다음에 레프트로 줄 거고요. 레프트로 줄 거고, 그 다음에 위드 값은, 19% 줄 거예요. 19% 주고요. 그다음에 마진 값을 사방으로 0.5%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상위 박스한테 워플로 헤딩 대신에 이쪽에다가 상위 박스한테 클리어 픽스 주면 되겠죠. 클리어 픽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클리어 픽스 주고요. 클리어 픽스 주고 CSS에다가 플롯 레프트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버플로 헤드 줄 필요 없겠죠. 되셨죠,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요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아, 정사각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네. 뭐 상관없죠? 요렇게 작업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작업해 줄 거냐면, 다 됐죠, 이제. 화면을 줄이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현상이 생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 부분을 좀 정해줘야겠죠? 이 부분을 정해줄게요. 어떻게 정해주냐면, 사이즈가요. 사이즈가 960일 때요. 960일 때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960일 때. 960일 때 이렇게 나오게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4개, 4칸으로 두줄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00이 되면요. 800, 우리가 800이 있나? 768이다. 768이 되면 9개, 세 줄로 세칸 나오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768이 됐을 때세 줄로 세칸 나오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쭉 가다가 600이 되면 두 줄로 나오게 해주면 돼요. 두 칸, 네 줄. 600이 되면. 그 다음에 한 줄로 있을 텐데. 이렇게 되다가 320 되면요, 한 줄로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320 되면 한 줄로 나오게.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렇게 작업해 줄게요. 거기까지 한번 작업을 해주세요. 같이 할까? 우선은 960이 됐을 때 요것만 컨트롤하면 되죠? 요것만 컨트롤하면 돼요. 그러면 960이 됐을 때 요쪽에다가 뭐라고 했죠? 네칸두 줄이죠? 그러면 요쪽에는 네 칸이니까 25% 했는데 양쪽에 0.5% 들어가니까 24% 작업해주면 되겠죠. 플롤 레프트는 필요가 없을 거고요. 플롤 레프트는 필요가 없을 거고. 24%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해 보면, 검사로 확인해 보면, 960이 되면, 오케이, 됐죠? 두개더 없어져야겠죠? 두개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ATAG은 자식이니까, ATAG 중에서, NTH child 써서, 저는 그냥, 두개 아무거나 없애버릴 거예요. ON?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작업해 줍니다. 뭐 아무거나 없애면 칸만 맞추면 되니까 두 개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두 개가 아무거나 없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몇으로 했죠? 600이 되면 쭉 갔죠, 여기다. 768에서 한번 했나? 아, 768에서 3개로 나오라고 했죠. 768에서 3개로 나오니까는 768에 가서 3개로 나와야 되니까 32.333%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다시 살려야겠죠. 하나를 다시 살려야 돼요. 모자르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거를 블럭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시면, 768이 됐을 때, 오케이, 3개로 나왔어요. 3개로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600이 됐을 때는, 600이 되면 2개로 나오라고 했죠? 600이 나오면 2개로 나오라고 했어요. 600에 가서, 이쪽에 가서
600한테는 두개 나와야 되니까요. 50%인데 빼야 되니까는 49%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9개니까는 다시 다섯 번째 거는 없애버립시다. 짝수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다시 논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20이 됐을 때는 320이 됐을 때는 하나로 나오면 되겠죠? 90%.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됐다가 320이 됐을 때는 좀더 여백이 많아야 되니까 98% 해줍시다. 해주고 마진을 1%로 올려줍시다. 1%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양쪽에는 여백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네. 위아래만 있고, 아니네요. 이렇게 할게요. 됐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완성된 것도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